안녕, 19 가을 은진이야. 안녕, 20 봄 민준이야. 안녕, 나 19 봄 이제 곧 떠날 요가야. 안녕, 난 20 봄 도희야. IGC에서 과제란 뗄 수 없는 존재지. 그치. 거의 그냥 IGC의 G가 그냥 과제의 G야. 그냥. 떼어놓을 수 없지. 언제나 있어. 시험 볼 때도 있고. 사라지지 않아. 과제 없으면 IGC가 아니지. 전화할 때 너 뭐해? 과제. 아, 오늘 어디 놀러 가자. 과제 있어. 과제. 과제 있어. 같이 놀러 가서 이제 카페 갔을 때 갑자기 컴퓨터 켜. 뭐하냐? 과제. 익숙해진 것 자체가 슬프긴 한데. 다른 학교보다 확실히 우리 학교가 더 과제가 많은 것 같아. IGC가. 왜요? 인간은 극한의 상황에 처해졌을 때 말도 안 되는 능력이 생겨요. 사슴공포법이라고 하나? 과제를 제출 한 3시간, 2시간 남았을 때 과제 시작하는 스타일이야. 나는 료가랑 완전 반대인 것 같아. 할 수 있는 과제는 보통 시간이 있으면 수업 끝나자마자. 왜냐면 우리 온라인 강의였잖아, 계속. 어차피 노트북도 켜져 있고. 바로 하고 내지. 밀어놓으면 너무 내 마음의 짐이 커지는 것 같아. 완전 바른 생활 어른이네. 온라인 수업 끝났다. 바로 닫아 그냥. 야, 수업 끝났어. 밥 먹으러 가자. 이건데. 난 오히려 이게 미리 하잖아? 그럼 이제 내가 능률이야. 반대로 안 생겨. 과제에 집중이 안 돼. 그냥 이게 몇 시간 안 남았다라는 그 강박관념이 나를 엄청난 집중력을 이끌게 만들어줘. 나는 촉박하게 하는 타입. 나는 과제로 스릴을 즐겨. 미룰 수 있으면 최대한 미루는 편. 너 미리미리? 나는 무조건 미리미리 하지. 오, 의외인데? 의외라고? 난 당연히 약간 급하게 할 줄 알았지, 너. 나는 무조건 하루 전에 끝내. 오. 난 그때부터 시작하지. 한 시간 남으면 포기해야지. 야, 한 시간이면 충분해. 한 시간 남으면 과제를 한다기보단 이걸 내가 한 시간 내에 못 냈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를 생각해야 돼. 야, 일단 쓰고 보는 거야. 미리미리 할 때는 짜임새 안 짜지거든? 한 시간 남았을 때는 갑자기 이런 기승전결이 따다다닥 짜지면서 그냥 말도 안 되는 집중력이 생겨. 제출 직전에 더 집중 잘 되지 않아? 나는 이미 한 시간 남았다는 거에서 내가 멘탈이 털리는구나. 털렸지. 내가 이때까지 안 했다고 과제를? 이런 느낌? 너는 한 시간 전에 끝내놨겠지? 근데 못 끝내는 경우가 있으면 그냥 포기. 아, 아예 포기라는 거야? 나는 포기는 안 해. 꽤 내더라도 나는 일단 무조건 하는 편. 완성을 못 해도? 응. 포기하지? 한 시간이 남았는데? 한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지. 나는 오히려 한 시간 남았는데 과제가 하나도 안 돼 있잖아? 그러면 막 손이 떨려. 이거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오히려 난 더 잘 안 되는 것 같아. 뭔가 잘 되던 것도 실수할 것 같고 뭐 빠뜨렸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더 드니까. 다른 IGC 학교들은 어떨지 모르겠거든? 근데 조매는 페어팩스 그 시간대야. 과제 제출 시간이.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교수님이 몇 월 며칠 자정까지 이 과제를 제출하세요 라고 하면은 나에게 남은 시간은 자정 플러스 14시간이야. 우와, 신기하다. 아까 말했잖아, 이제 한 시간 남았다. 사실 한 시간 남은 게 아니라 15시간이 남았어 나에게는. 처음에는 나는 남들과는 다르게 14시간, 13시간 있다 라는 생각에 괜찮은데? 할만한데? 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제 2년차 이제 곧 3년차 화석이 될 몸으로 되니까 자연스럽게 교수님 몇 시까지라고 하면 그 플러스 14시간으로 계산하게 돼가지고 결국엔 또 그 14시간에 1시간 남았을 때 과제를 시작해. 의미가 없어. 이제 난 스릴을 즐기는 편이잖아? 막 제출 막 1분 전, 2분 전에 급하게 막 내는데 이제 만약에 갑자기 내는 도중에 시간이 지나버렸어. 그러면 보통 우리 학교 그 사이트는 닫혀버린단 말이야. 지정 시간에 그 창을 닫아버리는 교수가 많거든? 그래서 이제 급하게 교수님한테 메일을 보내고 나 인터넷이 너무 갑자기 느려져가지고 제출을 했는데 제출이 안 됐다. 이렇게 한 적 엄청 많지. 나는 신입생 때 유타 학생들이랑 다들 무조건 첫 학기에 들어야 되는 과목이 있는데 이제 라이팅 센터 워크샵을 꼭 한 번씩 가보라고 그걸 과제로 내주거든? 근데 그게 직접 가서 참여를 해야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 과제 제출을 어떻게 하냐면 내가 왔다는 인증샷을 찍는 거야. 내가 가서 분명 사진을 찍고 냈어. 학교에서 냈는데 학교 와이파이가 약간 오락가락 할 때가 있잖아. 자주 그러지. 그것 때문에 분명히 냈는데 제출이 안 된 거야. 그래서 내가 메일을 보냈어. 아, 내가 이거를 분명히 냈었는데 제출이 안 된 것 같다 하면서 이게 그때 그 사진인데 뭐 이미 늦은 거 알지만 내가 이거 안 하려고 안 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내가 했다는 것만 알아달라 하면서 사진을 보냈어. 그 인증샷을 어떻게 찍었냐면 앞에 교수님이 계시잖아. 이렇게 뒤돌아서 교수님이랑 같이 셀카를 찍었어.
그래서 그 사진을 보내드렸는데 교수님이 뒤에서 이러고 계셨어. 심지어 메일로 답장으로 나 이 사진 너무 마음에 든다고 원래 이런 레이트 안 받아주는데 너의 사진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번만 받아주겠다 하고 받아줬던 기억이 있어. 마음에 드셨나 봐. 되게 점수 인정해줬어? 와 그것도 대박이다. 점수 인정해주네 이거를. 분쟁분석 및 해결학과라는 좀 특수한 학과를 다니고 있긴 한데, 특수한 전공이긴 한데 이게 그런 맞는 건지 모르지만 정말 팀플이 많아. 그냥 한 수업당 한 학기에 3번? 한 수업당? 그러니까 전공 수업은 한 수업당 막 2번에서 3번은 꼭 팀플이 있어. 다 합쳐서 난 팀플 7번 정도 한 것 같아 저번에. 한 학기 동안 진짜 많다. 계속 팀플을 해야 돼 그냥. 유타는 과마다 좀 다른 것 같아. 심리학과는 거의 없어 보이고 나는 커뮤인데 아직 1학년이었어서 그런지 커뮤에서 팀플은 없었고 교양에서 여러 개 있었는데 근데 해봤자 한 두 개? 한 학기에? 그 정도? 유타는 생각보다 팀플이 많은 편은 아닌 것 같아. 팀플 나는 별로 많이 못 해본 것 같아. 이제야 겨우 1학기 지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있어도 있었는데 약간 있던 팀플도 사라졌지. 약간 코로나 때문에 교수님들도 약간 최소한으로 다 줄이신 것 같아. 근데 팀플이 많지는 않아. 있긴 있는데 많지는 않다. 나는 팀플 할 때 약간 목숨을 다하는 편이라서 내가 다 끌고 가려고 하는 편이거든. 우리 조가 가장 잘해야 돼. 영상 과제가 있으면 무조건 내가 만들고, 프레젠테이션 과제가 있으면 또 내가 무조건 만들어줘. 수업 때 그걸 보여주고 교수님이 칭찬하면 또 뿌듯해. 저번엔 만들어서 냈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교수님이. 내가 얘 팀플 준비하는 걸 한번 본 적이 있거든. 근데 진짜 열심히. 근데 내 제일 특이한 거 얘 발표하는 거 되게 좋아. 맞아, 발표하는 거 좋아해. 발표하는 게 제일 좋아. 재밌잖아. 관종이 나중에 2학년 되고 2학년 2학기 그쯤 되고 나서는 이제 높은 학년들이 든 전공 수업을 들어서 내가 이제 캐리 받은 적이 많아. 근데 1학년 때랑 2학년 때는 누구누구랑 팀플입니다 하고 이제 영역 보잖아. 이제 이거 나 1인분만 하면 버스 탈 수 있겠다. 안전벨트 매야지 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운전석이 안전벨트인 거야. 그냥 계속 나는 얘들아 제발 내리지 말아줘. 얘들아 제발 하면서 어느새 버스를 운전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더라고.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팀플이 미묘하네. 근데 그것도 되게 슬프다. 1인분만 해야 버스를 탄다고 표현하는 게. 맞네. 내가 얼마나 지금까지 힘든 팀플을 해왔던 거야. 그러니까 빌런 보존의 법칙이야. 어디나 어디를 가서나 항상 빌런이 존재하는데 그 빌런들 한쪽 다 한 팀에 묶어놓을 수가 없나? 왜 항상 우리 팀에 빌런이 있을까? 내 친구는 아니던데. 그건 너 친구가 빌런인 거 아니야? 깨달음. 걔가 빌런 새끼였네. 진짜 여러 빌런한테 많이 당해봤어 진짜. 보고 있냐 너? 이게 꿀팁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친구를 많이 사귀는 게 좋아. 교수님이 A, B 과제를 해오세요 라고 했어. 나는 그러면 이제 A를 한 친구가 있고 B를 한 친구가 있잖아. 그럼 그들한테 이 요점을 들어. 난 그러면 A를 요점도 알고 B 요점을 알잖아. B 한 친구한테 A를 주고 A 한 친구한테 B를 줘. 그러면 걔네들도 이득이지.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A, B를 얻었네. 이게 맞는지 모르겠다. 그치만 친구를 많이 사귀면 이제 이런 거 말고도 그냥 과제 같은 거 도와줄 수도 있고, 물론 온라인이라서 힘들긴 하겠지만 친구 사귀는 게 그래도 친구 많이 사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교수님이랑 잘 지내는 게 중요한 것 같아. 어차피 모르는 거 있으면 달려가서 물어봐야 되거든. 근데 또 그런 걸 좋아하시기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오타 같은 곳에 이거 뭐야? 이거 이거야? 하는 글이 엄청 많이 올라와. 근데 나는 그 에타에 글 올릴 시간에 그냥 교수님한테 메일 보내서 이거 뭔가요? 하고 그냥 정확히 물어보는 거. 그냥 직접 물어봐라. 교수님한테 물어보는 게 이제 우리의 점수에도 도움이 되고 고감도 자기지 교수님한테. 맞아. 교수님 나 이거 물어봤다? 점수 알지? 이런 느낌이지 그냥. 맞아. 그리고 물어본 거에 대해서 교수님이 감점을 하잖아? 그러면 그때 물어봤을 때 이렇게 대답하셨는데 왜 감점하셨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거든. 유타는 좀 과제가 주기적으로 있어. 이미 학기 시작할 때 교수님들이 무슨 요일마다, 매주 목요일마다, 매주 금요일마다 이런 과제 제출하세요라는 과제가 되게 많아. 그리고 나는 스케줄표 적는 거 되게 추천해. 안 까먹게. 과제는 미리미리 하자. 미리미리 하자. 난 안 하지만 신입생들은 하는 걸로.
맞아.